안녕하세요. 영세한 테크 유튜브 꼬레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강 PD입니다. 어제 갤럭시 신제품이 출시되어서 많은 유튜버 분들께서 제품 영상을 올려주셨네요. 제 손에 들린 갤럭시 Z 플립 3 크림 색상도 너무 예쁘죠? 농담이고요. 인쇄해서 오려 보았습니다. 감쪽 같죠? 저희 채널도 언젠간 삼성에게 신제품을 받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집 앞에 있는 삼성 매장의 갤럭시 Z 폴드 3와 플립 3를 구경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 먼발치에서 새로 나온 갤럭시 시리즈가 보입니다. 슬쩍 다가가서 한번 만져보겠습니다. 먼저 갤럭시 Z 폴드 3. 외부 디스플레이가 120Hz 주사율을 지원해서 무척 부드러워졌다는 점이 마음에 듭니다. 폴드를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외부 디스플레이 사용 빈도가 생각보다 높기 때문에 이렇게 120Hz가 적용된 게 매우 반길 만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큰 화면을 사용하기 좋은 새로운 UX가 적용되어서 이렇게 우측에 맥이나 윈도우 OS의 독바처럼 상시 이용 가능한 아이콘을 띄워놓고 멀티태스킹도 할수 있다는 게 정말 편리했습니다. 아, 이제는 폴드도 S펜을 지원해서 이 광활한 화면에 메모나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그런 특징도 있습니다만, 딱 5분 사용해 보았는데 치명적인 단점을 발견해 버렸습니다. 바로 메인 셀피 카메라의 품질이 너무나 형편없다는 것인데요.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가 탑재되어서 이렇게 감쪽 같지는 않지만, 카메라가 디스플레이 뒤에 숨어서 영상이나 화면을 볼때 카메라의 검정색이 보이지 않는 신기능이 탑재되었습니다. 셀피 카메라 위에 디스플레이가 한겹 덮고 있어서인지 2021년에 나온 플래그십 스마트폰 치고 셀피 카메라가 무척 화질구지입니다. 게다가 카메라로 광원이 들어가면 이렇게 벌집 피자처럼 격자 무늬가 생기는 것도 너무나 너무나 아쉽습니다. 코시국의 영상 회의 또 깔끔한 화질로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것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닐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갤럭시 Z 플립 3 한번 만나볼게요. 디자인이 정말 비약적인 발전이 있습니다. 전작의 무지갯 빛깔에 반사되는 유광 느낌이 싹 사라지고 무척 다운된 투톤의 깔끔한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특히 외부 디스플레이가 커져서 알림 메시지를 본다든지 셀피를 찍는다든지 다단체로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 많아져서 무척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외에 특별한 단점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플립은 딱큰 단점을 찾아보기 어려운 무난한 스펙으로 아주 예쁘게 출시되어서 많은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폴드3의 무게는 제 가녀린 손목이 걱정돼서 못쓸것 같고, 이 플립3가 무척 예쁘고 매력적인 제품이라 구매 욕구가 불타오르는 것 같습니다. 비록 오늘은 이렇게 집앞 삼성 매장으로 구경 왔으나 유튜브 열심히 해서 언젠간 대기업 유튜버들처럼 저도 갤럭시 협찬받을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세요. 안녕!